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세 할머니의 중국 조원글. 여보게, 내가 나이 들어 보니 아웅다웅 억척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거야. 일 많이 해 몸 상하지 말고 살 만큼만 적당히 하게. 젊을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이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지물이다. 연애도 사랑도 많이 해보게. 그리고 머리가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하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으니 너무 허무해. 돈도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써보지 못하고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나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